이웃님들 안녕. 제가 오늘은 아이스컵으로 만든 이렇게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빈다 먹고 난 아이스컵이에요. 이런 컵을 뒤에를 제가 다 뚫었어요. 다 뚫어서 여기 깔망을 깔고 이렇게 다 심어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다잘 자라더라고요. 얘도 삽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큰 아이들,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일단 뿌리 내리고 좀 키울 수 있는 화분을, 일부러 작은 화분을 좀 여러 개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집빈 화분이 더 많으면 괜찮은데 저는 화초가 많다 보니까 또 작은 화분을 또 일일이 사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화초값보다 화분값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이게 화초도 비싸지만, 아니요, 화초는 오히려 저렴한 게더 많아요. 이게 되게 큰 대품이 아닌 이상 이렇게 좀 자그만하고 저렴한 국민 화초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화분을 사려고 그러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스컵들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밑에 구멍을 뚫어주셔서, 이런 거뭐 송곳으로 뚫어주셔도 되고, 저는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그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걸 좀 가열을 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뚫어주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편한 방법으로 여기 물구멍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그마한 식물 키우실 때, 나는 화분 구입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렇게 체인점 있죠? 햄버거. 그런 데 가면 음료수 살때 이런 컵을 받아오잖아요. 이런 거 이제 버리시지 말고 커피나 음료수나 그런 거 이렇게 화분으로 만들어서 키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킨답서스는 저번에 막 물을 주었거든요. 이렇게 막 물을 줬더니만 지금 화분 밑으로 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이렇게 화초에 물을 주실 때는 정말로 이렇게 화분 바지에 이렇게 받친 데에 막 물이 받칠 정도로, 이거 물 나중에 버려는 줄 거예요. 이렇게 받쳐 있으면 저면 관수로가 돼가지고 너무 물이 많이 이게 또 이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면 관수식으로 물 중개에게 받쳐 있잖아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또 이게 물이 위로 타고 올라가서 과습을,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는 식물 같은 경우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물을 그냥 이렇게 버려주시면 돼요. 버려주시고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지 않아요?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뿌리 상태도, 여기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뿌리 상태도 바로바로 확인 다 가능하고, 큰 대품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아이스컵을 재사용해서 키우는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뿌리도 보이고, 수경재배처럼 이것도 여름에 시원한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우는 것도 이웃님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